요즘에 이제 와이드 팬츠 하는데 너무 이제 통이 넓어버리면 다리가 짧아 보이잖아요. 근데 적당하게 그렇다고 딱 달라붙는 스타일도 아니면서 신축성도 굉장히 좋은 이 적당한 통을 가지고 있는 이 와이드 팬츠가 네. 안쪽에는 너무 두껍지 않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초범까지 입기 좋은 안쪽에 얇은 이제 기모를 가지고서 만들어져 있고요. 네. 기모 원단이면서도 이게 보시면은 신축성까지 같이 있어서 사실 이제 정장 바지 입을 때 앉을 때마다 이제 여기저기 감기는 거 되게 싫으셨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안감이 주는 뭐 피부의 스트레스도 거의 제로에 가깝고 진짜 저는 놀랬던 게 두벌을 붙인 본딩인데 어쩜 그렇게 쫀득쫀득해요? 아니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허리 부분 보시게 되면은 허리 앞쪽에는 지금 이제 블랙 컬러인데 약간 이제 조직감이 달라요. 원단이 다른 것들을 앞쪽에 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짧은 것들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입으시더라도 보여도 민망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누가 봐도 휑한 밴딩이 아니라 되게 격 있게 입을 수 있는 밴딩 이렇게. 팬츠고 뒤쪽까지도 360도. 완전 신축성이 되게 네.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정장 바지가 완벽하게 오늘 한 벌이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총 지금 6벌을 같이 가져가시는데 네. 색깔도 지금 블랙 컬러 보셨고요. 옆쪽 보시게 되면은 그레이 컬러. 그레이는 이제 베이지 톤이나 아니면은 좀 연한 톤온톤으로 해서 그레이 컬러 같이 맞춰주셔도 봄철에 너무 예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와인 컬러야. 사실은 뭐 아까도 저희 와인 자켓 판매 많이 됐지만은 네. 와인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만 또 그렇게 입으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와인색 팬츠 따로 뭐 돈 들여서 구입하려면 또 약간 부담이 되신 분들은 오늘 같을 때 구성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가져가시면 너무 좋죠. 자, 여기까지 해서 원래는 저희가 런칭 때 그리고 쭉 진행할 때 3종이었었는데 네. 더블로 완벽 더블로 완벽하게 6벌을 같이 드립니다. 예. 지금 저는 이제 블랙 컬러를 같이 입고 있는데 봄철에 이제 힐 신고서 니트 같은 거 이런 거 입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안쪽에다가 지금 저는 니트를 살짝 이렇게 집어넣고 입고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입어도 앞쪽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약간 다른 원단으로 배 부분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민망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허리 부분이 이렇게 진짜 앞으로 제가 쭉쭉 잘 늘어나도 너무너무 잘 늘어나게. 그다음에 본딩 바지면서도 지금 이렇게 주머니 라인 다 있죠. 허벅지 통이 달라붙지 않으면서도 너무 펄럭거리지도 않죠. 앉았다 일어섰다 할 때 무릎 라인이며 그다음에 엉덩이 뒤쪽 이 라인이 뭐 감기거나 뻣뻣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원단 퀄리티가 좋다는 거죠. 사실 본딩에서는 안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 피부랑 그쵸. 닿으니까. 근데 네. 오늘 저희가 이 본딩 바지를 지금 한 벌이 아니라 6벌을 같이 챙겨드리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니트에다 같이 코디해서 네. 힐과 함께 이제 봄철에 이렇게 입으시라고 코디를 제안을 해드리고 네.